갈까? 아, 참고로 너 상대가 빡세던데 보니까. 브라질 어디에 열렸지? 파키스탄. 파키스탄. 아, 바꿀래? 얘도 레슬러 아니니?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? 레슬러고 산타도 했대. 산타 출신. 아, 생각보다 둘이 시합을 했네. 와, 그렇구나.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? 그럼 3년 됐지 않나? 2, 3년 된 것 같아. 시원이 얘가 인기가 존나 많아. 여자가 맨날 막. 그때 여자로 또 바뀌었어, 시원이? 근데 닮았어, 다. 여자친구들이. 아, 이상형이 있구나. 현은 있어, 여자친구? 형님, 여자친구. 헤어지지, 2년이. 물에 안 들어가요? 물 들어가요? 물에 들어가려고 복장을 그렇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? 슬리퍼에? 뭐야, 빠뜨려야 되겠다. 나 말고. 아, 근데 물 좋네. 물 처음 봤네. 들어가고 싶다. 왜 안 와? 누구야? 네? 수철이 형. 수철이 형. 아, 아깝다. 거의 얼음이 됐는데 꼼짝을 안 하는데 긴장 맞춰주세요. 아, 지금 이제야 해냈습니다. 야, 내가 말해서 저게 되는 거야. 아, 내가 말 안 했으면 그걸 안 해줬을 거야. 케이지 위에서도 얘기했던 거야. 저는 무조건 카메라 있으면 말합니다. 강호 형 왜 안 와? 뭐야? 백숙 하고 닭도리탕. 먼저 가볍게 좀 먹고 있었습니다. 어우 또. 와, 밥 되게 많네. 밥 나왔어? 애들 수영 좀 하라 그러지. 철이 건방지거 봐봐. 얘만 인사하는 거야. 건방지거 뭐라고. 야, 너 당연히 무섭는데 딸고 이거 바로 일어나 안 돼. 빨리 안 줘. 야, 물에 들어갔어, 누가?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. 시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. 들어가, 야. 왜 들어갔다 나와. 도무지 없어. 벚꽃 빠스만 들어갔다 나와. 한다 그래가지고 잠깐 꺼놨어. 뜯어서 더 필요하다고. 네. 오. 네. 이빨 닦았어? 아, 닦았어. 아빠 드십시오. 네. 한상원 선수, 그거 아까 할 얘기 있다 했잖아요. 특별히 보자마자 뭐 얘기한다면서. 뜯어서. 네. 팔주머니 여기 하라고? 정강 맞춰달라고. 정강 맞춰. 아, 예. 맛은 어떠냐? 맛이 없냐? 아,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네, 맛있습니다. 여기 회원이 하는지 아닙니까? 네. 회원이야, 회원이. 그게 몇십 년 됐어? 네. 저도 가족들이 왔는데, 여기 회원분이 오셔가지고 서비스 해주셨습니다. 서비스 뭐 줬어? 이게 한 세 접시, 큰 접시로 세 접시 주셨는데, 잘 먹었습니다. 근데, 지금 되게 더운 날씨인데, 계곡에 있으니까 많이 덥진 않지. 그렇게 덥진 않지. 근데 오늘 30m야. 오늘 여기 남진이 형도 온다 그러지 않아? 아기가 너무 아파. 아, 아기가? 머리 많이 나서. 혜진아, 너 얼굴이 딱 나왔나요? 아니, 이쁘고 늦었습니다. 운동형이 진짜 죽으라고 때렸는데. 몸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좀
많이 가라앉아. 아, 넌 시합 끝나고 나서 멀쩡해 보였어, 근데. 아, 아팠는데 피를 안 해가지고. 아, 그래? 그냥 아프기만 했잖아. 동국이 형 그날 탈진했어. 진짜 힘들었어. 8357 없지? 8357? 네. 내일 기도. 와, 근데 와, 대시원. 안 좋아한다. 깨끗합니다. 양말 한 다음에 맨발로 신발. 그냥 이번 주 아예 푹 쉬니까? 안 했어 아직? 거의 안 해. 하지만 그냥 턱걸이만 조금만. 아, 어디 몸 안 좋으세요? 나? 그냥 아, 이제 정신적으로 안 좋기도 한데 이게 쉴 시간도 없고. 운동은 너무 빡치게 해서. 저는 형이랑 카이랑 하면은 형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. 무조건 이기죠. 감사합니다. 타이고 이번에 해놓으고 얘가 이기는데 더 많이 맞고 이기냐 덜 맞고 이기냐 이거지. 쓸데없이 맞는 거지. 타이랑에서 이겨야 그 이겼을 때 따라오는 보상이 엄청나죠. 지웅이가 했었어야지. 지웅이가 했었어야지. 지웅이랑 붙을 뻔했잖아. 타이랑. 아 맞아, 맨 처음에 아, 맨 처음에 대진까지 나왔는데 왜 다쳤다고 한 건가? 걔가? 시합 일주일 전에 손목 부러져가지고. 손목 부러졌대? 대체 선수가 다고 같은 팀에서 나온 거죠. 너랑 싸워서 질 확률이 있으니까, 높으니까 같은 타격하고 언제 한 대 맞아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뺄 확률이 높지. 너랑 하면 사실 사우스포고 빠르고 자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, 상황이. 뺄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. 아, 한번 업셋 일으켜 보겠습니다. 코리안 레슬러가 다케스탄 레슬러 이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난 네가 이겼으면 좋겠어. 저도요. 우습겠으면 야 이거 좋아 이러면서 영상까지 보고. 아 진짜 너가 이길 것 같은데. 어? 상건이가 이길 것 같아. 나도 저도 아직 영상을 안 봤는데 상건이가 잘 안 관리잖아요. 근데 걔네가 몇 번 실패하면 걔네도 메갈이 떨어지니까. 아 그래, 태클 해줬으면 좋겠어. 태클 잘 안 하더라고. 근데 태진이 상대는 누구야? 썰로비에프. 형이 사투리가 나는데? 썰로비에프. 내가 봤을 땐 너네는 3패야. 미안한 반맛 떨어지겠지만. 대표 저 이번에 만약에 8강 떨어지면 붙고 싶은 상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? 떨어지면 새끼야 집에 가야지 뭘 붙어 임마 저 새끼. 야 낮짝이 두껍니 쟤는. 10월달에 한번 추진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야 어떻게 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얘기할 수가 있냐 너는 창피하게. 아니, 근데 상대가 저는 동국이 형이랑 싸우고 싶거든요. 너랑 신동국이랑? 나이트급으로. 너? 미친놈 아니야. 와. 동국이 형. 야 동국이 형 무서워. 아 이거 근데 저 좀 진지합니다. 제가 평체가 70kg 좀 넘는데 동국이랑 너랑 평체 비슷해. 동국이도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. 동국이 형 한 73인가? 75 정도밖에 안 돼. 나보다 작아. 그밖에 안 나가면? 어? 나보다 작아. 근데 근육이 좋아서 그래. 동국이는 둘 다 평체가 안 높아. 동국이 형이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계속 해보고 싶었어. 평체는 비슷할 거야. 네. 그래서 나는 너네가 이기기를 바라지만 아 객관적으로 내가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렇지 않을까? 혜진아 솔로비에프하고 너하고 하고 한상공 카미라고 하면 약간 너가 봤을 때 어때? 객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자고. 저희 세 명 다 이길 것 같습니다. 아니 너 빼고 얘기해. 두 명만 얘기해봐. 저 진짜 이길 것 같은데요? 이게 왜냐면 격투기는 모르지 않습니까? 변수도 많고. 맞아요. 야, 그 확률로 그럼 몇 대 몇? 6 대 4? 누가 6이야? 다 외국 놈들이 6.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겠지. 바라는 마음인데 외국 놈들의 기세가 조금 좋은 애들 같아서. 근데 어쨌든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약간 승부욕은 있긴 하지. 맞아요. 맞지? 그런 거 있지. 더 동기부여가 확 올라온 거. 어차피 밑줘야 번전이니까 넌 죽었어 이런 게 있지. 약간 이런 시합이 더 재밌어. 외국 애들하고 할 때는 원래. 딱 그 감정인 것 같아. 나는 상건이는 이번에 시합을 신동국처럼 했으면 좋겠어. 어차피 들러붙으면 어쨌든 걔가 약간 너를 뻐갈 까갤 가능성이 높잖아. 그냥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싸움 같은 정신 있잖아. 약간 동국이처럼 차라리 당황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. 나 어렸을 때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게 됐어. 근데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응? 머리만큼은 보호해야 된다. 그건 모릅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. 형이 언제부터? 나? 네 나이 때부터 그랬어. 아 진짜요? 걔 20살 때 조직이 보였어. 물이 너무 깊어서 그걸 할 수가 없다. 수영을 못해가지고.
야, 해병 보여. 들어갈 들어올 거야? 어. 그럼 아. 어. 아, 이거 왜 왔고? 오, 왜 이래? 진짜예요? 아, 야, 진짜예요? 오. 와! 와! 에, 좋아. 아, 제발, 회장님, 회장님. 야, 다 당한. 나 오늘 못 왔어. 아니요. 와, 그걸 찍어. 어, 그걸 찍어. 와, 씨. 저 두 명은 해병대입니다. 저... 사감에서 자연이다. 아, 나도 팬티만 입었어. 나 바지 하나 밖에 없는 거 같아. 아, 물만 높았으면 던져버리는데 뱉었어. 아, 아. 보고 있냐? 러시아어로 하라고요. 러시아어로. 씨바 새끼야. 씨바 씨바 씨바. 감사합니다. 술 잘 타시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지우야,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아, 아빠 근데 이분이 갈았는데, 근데 좀 약간. 아, 이분 저한테 항상 응원해주시는. 근데 이분 약간. 어떤 게 좋대요? 어떤 게. 근데 라이징가스에 하루 안 들어갔다며, 숙소에. 숙소에요? 찾느냐고 고생했잖아, 내가.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되는데,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는데, 없어, 혼자. 아, 운동하고 왔죠, 저는. 따로. 무슨 운동? 무슨 운동? 한국 피터기. 아니, 아래는 왜 찍어? 아래, 아이고, 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아까도 핸드폰을 놓고 아래 찍지 않았어? 누가 이겼어요? 챔피언이 열받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. 더워 죽으려고 그러는데. 아, 진짜 더워.